자, 미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들 수 있는 요리 몇 개를 준비해봤어요. 그럼 소개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왜 요새 이태리 음식점 많죠? 주변에 이태리 남부에서 많이 먹는 파스타 종류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무청, 시래기를 넣은 파스타. 이태리 말로 하면 오레키에떼 알레 치메디라빠. 이거 제가 노상하는 요리명이 아니라서 저도 금방 나오질 않는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배추하고 치즈하고 고기하고 말아가지고 찜같이 찌는 이태리 중부지방 음식인데, 가장 여러분들이 손쉽게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파스타하고 고기 마리하고 준비를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태리 사람들은 딸기, 뭐 배, 꽈리를 이렇게 초콜릿을 녹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담근다 그러나, 그런 이 후식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우리 아미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제가 요새 댓글 읽는 맛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어떤 분이 차오아미치가 참치 같다고 들리신다 그래서 그것도 그럴듯하네. 차오아미치. 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참치같이 안 들리게 차오아미치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리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제 소스를 하는 거거든요. 파스타 같이 쉬운 요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비빔국수지 뭐. 올리브유를 넣고 달궈지면 마늘. 사실 이태리 사람들은 마늘을 남부 사람들이 좋아하죠. 북부 사람들은 안 먹고. 그래서 북부에는 우리가 말하는 마늘빵이 없어요. 남쪽 사람들이 마늘을 좋아하죠. 자, 이제 프라이팬에 달궈졌으니까 마늘을 볶다가 올리브에다 마늘만 볶아도 뭐 그럴듯한 이태리 요리하는 것 같은 냄새가 나죠. 그리고 이제 영어로 안초비라로, 이태리 말은 아추게라로인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커다란 그 멸치로 한 젓갈이죠 뭐. 근데 우리나라는 소금에다가만 하지만 얘네는 소금하고 올리브유에다가 한 젓갈이죠. 안초비 찾기 힘드시면 새우젓으로 하셔도 돼요. 볶아지면 여기다가 청양고추 있죠. 청양고추 송송 썬 거를 좀 넣어주시면 아주 상쾌한 기분이. 저는 청양고추는 음식 좋아하거든요. 이건 줄이고 미리 데쳐놨던 무청을, 오늘은 이게 6인분 정도 식사하는 양으로 하세요. 여기다 여러분들 잣을 넣어서 드셔도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저는 평생 일하면서 살았어가지고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는 거, 영양가 있게 쉽쥬 하시는 분도 있던데 쉽죠? 자, 뚜껑 좀 닫아서 조금만 뜸을 들이겠습니다. 제가 장에 찾아보니까 이태리 파스타를 지도와 함께 설명한 그거를 찾았어요. 오레키에떼 여기 있네요. 오레키에떼, 그러니까 귀가 오레끼인데 귀 모양으로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태리 남부 여기를 뿔리아찌바이라는데, 여기서 먹는 이제 또 파스타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오레키에떼가 없어졌는데 푸슬리라는 걸로 했는데, 푸슬리는 여기 있네요. 후추를 아래 하면 권총을 쏟아내는, 권총이 막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면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했다 그래서 푸슬리. 딸리아텔레, 딸리아가 이제 자르다는 뜻인데 넓적하게 잘랐다 그래서 이제 딸리아텔레. 라자냐, 여기 라자냐. 라자냐는 여러분들 아시죠? 넓적한 데다 파이처럼 그 안에다가 내용물 넣고 덮어서 그 다음에 오븐에다 구면은 그게 이제 라자냐. 여기가 여기 파르팔레. 파르팔레 하면은 버터플라이, 나비예요. 근데 나비 모양으로 됐다 그래서 파르팔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여자들이 왜 시집갈려면 뭐 장 담그는 거 배웠대는데, 이태리에서는 파스타를 몇십 가지 이상을 배워갔어요. 이때인데 소스를. 그 정도로 옛날 이태리 사람들은 굉장히 파스타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물이 아까 그 무청 삶은 물이에요. 무청 삶은 물에다가 파스타를 삶으면 훨씬 더 구수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물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이태리 사람들은 파스타 삶은 물에다가 또 음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글루텐 같은 게 녹아서 더 맛이 좋다고. 저울에다 달아서 뭐 100g 하나 저는 그냥 손으로 대충대충 합니다. 치아를 덴띠라고 그래요. 알덴떼 하면은 치아에 딱 끈적하게 할 때, 그럴 때가 이제 가장 소화가 잘 된다고 그래서 보통 구분을 하면 알덴떼가 되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식감은 10분이고,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면 11분이고, 저는 알덴떼로 하겠습니다. 구분만 할게요.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에다가 이거 제가 푸실리라고 말씀드렸죠. 푸실리라고 하기도 하고. 세상에, 이거 저 옛날에 40년 전에 이태리 쓰던 거예요. 저 할머니는 맨날 고물만 갖고 나와? 그러실 것 같아, 우리 친구분들이. 어때? 냄새가 거기까지 가죠? 구수한 냄새가. 자, 이렇게 파스타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손님상에 올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요리는 배추를 이용한 고기 치즈마리. 고기 냄새를 없애야 되잖아요. 후추하고 소금하고 로즈마리. 로즈마리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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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저는 우리 아미치들도 너무 부엌에 예속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왜냐? 할 일이 많잖아요, 요즘 여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마늘 많이 먹는 것처럼 이태리 사람들은 굉장히 로즈마리를 많이 하죠. 고기는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서로 맛이 어우러질 거예요. 자, 여기다가 배추를 넣겠습니다. 제가 치즈를 준비를 할게요. 이태리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농부들한테 배하고 치즈하고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얘기해 주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러면 농부들이 배하고 치즈 안 팔을 거라고.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 음식을 다 먹고 나면 마지막 코스에 치즈를 먹는데 과일을 주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가지실 적에 할머니 말 듣고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색깔 이쁘죠? 제가 뜬건 아니고요. 친구 어머님이 제가 오렌지색 좋아한다고 떠서 주셨어요. 자, 익었나 볼까요? 자, 이제 배추가 숨 죽였다 그러죠? 숨을 좀 죽였어. 이제 마를 수가 있겠죠? 이게 식어가지고 식은 다음에 말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배추. 숨 죽인 배추에다 고기를 놓으시고 치즈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불처럼. 우리나라 그 보쌈 김치 같이 마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삶의 본질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고기 배추말이가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후라이팬에다 넣고 익혀주면 고기하고 배추하고 치즈하고 어우러져서 그럴듯한 맛이 된답니다. 구수하게. 눈으로만 드시기 위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후라이팬에서 접시로 옮겨 볼게요, 제가. 먹음직스럽긴 됐는데 제가 급하게 담느라고 조금 이쁘게 안 담아줬네요. 혹시 우리 아미치들 만들어서 드실 거면 예쁘게 담아서 드세요. 이렇게 할머니처럼 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후식으로 그 초콜릿을 씌운 딸기. 이태리 사람들은 뭐 모든 과일을 이렇게 초콜릿에다 찍어서 붙여가지고 이제 손님들 오셨을 적에 후식으로들 많이 내고, 파스티체리아라고 해요. 과자 파는 가게에서 이제 팔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태리 음식하고 또 현지인들이 생각하는 이태리 음식하고 좀 차이 나는 게 많은데, 그런 건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가끔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초콜릿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녹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할머니가 얼마나 맹탕 할머니냐 하면요, 저는 구독을 하면 돈을 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돈 내시라고 할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구독해주세요 말을 염치가 없어 못했는데 돈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막 대담하게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어서 다 녹였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초콜릿을 입혀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손님들 오실 적에 붙여가지고 서브를 하거든요, 후식으로다가. 자, 이제 후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잠깐 식혀가지고 손님들한테 서브를 하면 맛있게 드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추, 고기말이, 쓰레기를 넣은 파스타, 초콜릿을 입힌 딸기, 이렇게 세 가지 요리를 준비를 해서, 요즘에 여자분들만 모여 사는 은밀한 파티를 여운파라고 한다고 그러대요. 오늘 저도 여운파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